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요. 어떤 거랑 헷갈리냐? 이제 뒤에서 뭘 배울 거냐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배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언제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언제 하고 이걸 배울 건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과세 기간하고 헷갈려요. 과세기간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실무랑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첫 시간 들어왔으니까 실무랑 연계돼가지고 설명드릴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실무에 가면은 과세기간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 우리가 숫자를 다 계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기간 명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크게 우리나라는 과세기간이 두 개예요. 두 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11월 31일까지 우리는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 중에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을 1과세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과세기간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1년을 기본적으로 단위로 해요. 부가가치세법은.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두 개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총 두 개다. 이게 맞아요. 이 과세기간을 갖고 있다. 자, 여기 구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과세기간은 그냥 두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일반 과세자라면, 간이 과세자라면 우리가 이걸 두 개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세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세사업자. 자, 여기에 면세사업자에 대한 설명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일반 과세자 볼게요. 자, 1기를 뭐라고 하냐?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이게 1과세기간, 2과세기간이면서 이제 1기라고 2기라고 표현한 거 사실은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과세기간이 1기, 2기가 아니거든요. 1과세기간, 2과세기간이 정확한 거고요. 여기서 1기, 2기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마 뒤에 가서 부가세 신고 기간을 설명할 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1기, 2기라고 안 하고 1과세기간은 이때, 2과세기간은 이때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좀 예외라고 말을 했죠. 왜냐면 4,800만 원 미만이다. 이게 원래는 직전 연도 기준이거든요. 직전 연도 기준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과세기간도 그냥 하나만 둘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얘는 예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무조건 이 과세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8월 1일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과세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자, 1년 중에서 우리가 뚝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8월이 어느 시점에 있나 보면 8월에 한 이쯤? 이쯤 신규로 시작을 사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이쪽 부분부터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두 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부분부터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자, 그럼 반대로 이 폐업하는 경우 볼까요? 자, 8월 1일에 8월 1일에 폐업했다고 가정하면 자, 저희가 이쯤 폐업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과세기간이 이렇게 두 번이에요. 기본적인 게 이렇게 두 번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 한 번은 하세요. 이게 1과세기간이 돼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폐업하는 시점까지 있죠? 자, 이때를 2과세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7월 1일부터 뭐 8월 1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건 폐업사업자건 여러분들 딱 그 줄을 그어서 일단 6개월 하나로 딱 잘라요. 어차피 두 개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에 지금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하나, 두 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런 문제 이론에서 나오거든요. 보기 위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과세기간의 개시일 무슨 말인지, 이게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이야기를 합니다.